빈센트 반 고흐의 미공개 초기 자화상이 137년 만에 다른 그림 뒷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따르면 소장농 여인의 머리 작품 뒷면에 접착제와 펀지로 감춰진 자화상의 존재를 반 고흐 전시 준비 도중 엑스레이 촬영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활동 당시 무명화가였기에 매우 궁핍하게 살았던 반 고흐는 종종 캔버스를 재사용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작품은 그가 파리로 이주한 이후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접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자화상 수는 36장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향후 미술관 측은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